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2013년 8월 28일 새벽 6시 30분 국정원 수사관 20명이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철문을 두드려 빠루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는 전경버스가 가득 들어찼습니다. 침실에 있던 저는 소고바람으로 거실에 끌려나와야 했습니다. 그날 압수수색에서 컴퓨터에 있던 건강식품 정보 파일은 단 일주일 만에 폭탄 제조법으로 둔갑하였습니다. 국정원은 그걸로 폭탄 제조 실험을 했습니다. 폭파 동영상을 찍어와서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TV 카메라 앞에 서서 국정원장의 거짓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방송과 신문은 그걸 그대로 찍어서 퍼날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제폭탄을 준비한 내란범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죄 없는 저는 5년간 감옥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만들어낸 그들 중 단 한 사람에게도 아직 책임을 묻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지들, 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날은 그날이 아닙니다. 청춘을 던져서 평생을 바쳐온 나의 당, 우리 민중의 당, 우리 통합진보당의 깃발이 사라진 그날이었습니다. 저들이 올가미에 걸린 저의 잘못이라 여겼습니다. 그 악마들에게 걸려든 것이 저희 죄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파주에서, 의정부에서 버스 3번 갈아타고 오는 나의 동지들이 접견 신청 소식을 들을 때면 미안함이 무척 많았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서 무척이나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 동지들,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전국의 많은 동지들께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촛불 항쟁 때 효자동 로타리까지 진출해서 박근혜 퇴진을 가장 먼저 외친 사람들은 사랑하는 나의 당원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날 맨 앞에서 싸우는 당원 동지들을 보았습니다. 천리 떨어져 있는 제 심장도 같은 고동 소리를 내었습니다. 광주 교도소에서도 당원 동지들과 저는 늘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출소 한 달을 앞두고 김기춘이 구속 만기로 나왔습니다. 그날 그 현장에서 동지들이 온몸을 던져서 싸우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50이 넘은 여성 동지들이 김기춘 차 밑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저랑 같이 구속되어 3년을 살고 먼저 나온 동지가 김기춘 코앞에서 맨 앞장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며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서 나가서 동지들과 함께 싸우리라. 새벽 이슬에 발목을 적시며 달리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동지들과 함께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민중을 위한 길에서 부닥치는 시련과 고난은 그 자체로 영광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찾은 배움이기도 합니다. 감옥 문을 열어제치고 이석기 의원님을 석방시키는 길에 강제해산의 범죄자들을 모조리 감옥에 보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해방과 통일의 세상을 만드는 길에 여러분 동지들과 함께 굳세게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